지난 10월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으로 키이우 건물 공습에 비싼 지대공 방어 시스템인 S-300 미사일을 개조해 사용했을 만큼 미사일 재고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미국 포브스는 당시 러시아가 공습에 사용한 미사일의 금액이 최대 1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사일 재고도 떨어져가고 가격 대비 성능 또한 좋지 않자 러시아가 선택한 무기는 이란제 드론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23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전역의 목표물에 이란산 무인 드론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이란산 샤헤드 136 자폭 드론, 즉 일명 가미가제 드론을 우크라이나 방공호에 침투시키고 러시아제 장거리 정밀 무기를 대체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선 지난 17일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으로 임신부를 포함해 8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목격담 등을 분석한 결과 이 드론이 이란 샤헤드 136 모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러시아에 무기나 드론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이안 이란 외무부 장관은 테헤란 외무부에서 아테뉴스 통신사기구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이란과 러시아는 국방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와 관계된 것은 없다며 이란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의지가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꾸릴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드론이 이란산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이란제 무기를 사용했느냐는 의혹에 그런 정보가 없다며 러시아군 장비는 러시아제이며 러시아 이름이 붙어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란 드론은 엔진 크기가 작아 비행 중 소음이 매우 큰 것이 취약점이죠. 키이우에선 경찰관 3명이 기계톱 돌아가는 소리를 내며 드론이 날아오는 소리를 듣고 소총으로 격추한 일도 있습니다. 드론을 요격한 올렉산드르 크라우츠 경사는 드론의 속도를 계산해 탄창에 있던 30발을 모두 쏘자 75m 전방에서 드론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드론 요격 실적은 괄목할 만한데요. 한 미국이 조종사는 우크라이나 중부 빈니차 상공에서 샤헤드 136 5대를 격추해 국민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지난 8월 이란에서 구입한 샤헤드 136 드론의 70%가량을 요격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처음으로 드론 요격에 성공한 이래 237기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 역시 드론 방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무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은 일반 트럭에 탑재할 수 있는 작고 간편한 드론 요격 미사일을 9개월 안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뱀파이어라는 이 무기는 새로 개발된 드론 요격 무기로 대공포보다 사거리가 길지만 운반하기 쉬워서 드론 침투 길목에 신속히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